안녕하세요 여러분, 데이지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의 지친 하루 힐링을 선사해드리기 위해 제가 왔습니다. 제가 그저께 풀링을 들어갔더니 짜! 지금 초대형 공모전이랑 성우 콘테스트를 진행 중이더라고요. 여러분,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다들 아시죠? 그 작품의 한국판, 국내 최초 오디오북을 풀링해서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보니까 남주인공 오픈 캐스팅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. 예선을 통과한 주인공 후보가 총 10분 계시고요. 거기서 3명씩 골라서 딱 한 번만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또 좋은 건 나 혼자만 할 수 없잖아. 오랜만에 목소리로 좀 설레볼까 해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싱! 뿅! 자, 이렇게 공모전 페이지에 들어가면 한 분씩 목소리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. 내가 간택하는 느낌이랄까? 일단 제 기준에서의 그레이는요, 진지하게 다른 걸 떠나서 내세적이어야 한다. 쉬운 말로 뭐다? 목소리가 야해야 된다. 좀 새끼가 있어야 돼. 그러면서도 살짝 그레이의 어떤 지배적인 소유욕 가득한 테스토스테론이 팍팍 느껴지는 어떤 분위기, 바이브도 중요하다. 제가 다는 아니고 좀 몇 개만 랜덤으로 좀 선택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ABCDEFG 알파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누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겠어요. 그래서 랜덤으로 몇 개만 들어볼게요. 먼저 A 후보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. 내 성적 건강 말이지. 이전 파트너들은 모두 혈액검사를 받았고 나도 네가 말한 모든 건강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6달마다 정기검진을 해. 최근 검사 결과는 깨끗했고 약물을 한 적은 없어. 키셸, 나는 아주 격렬하게 약물 복용에 반대하지. 내 회사 직원들에게도 약물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불관용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. 임의적으로 약물 검사도 하고 있고. 이분은 완전 프로 성우 하시는 분 같은데요? 딕션이 귀에 막 팍팍 꽂히는데? 근데 격렬하게를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? 그렇게 격렬하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 대사인데 굉장히 격렬하게. 네, 굉장히 스태미나가 넘치실 것 같은 여기까지. 다음은 C를 들어보겠습니다. 내 성적 건강 말이지. 이전 파트너들은 모두 혈액검사를 받았고 나도 네가 말한 모든 건강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6달마다 정기검진을 해. 최근 검사 결과는 깨끗했고 약물을 한 적은 없어. 기실, 나는 아주 격렬하게 약물 복용에 반대하지. 내 회사 직원들에게도 약물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불관용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. 임의적으로 약물 검사도 하고 있고. 오, 이분은 되게 첫 대사부터 너무 야해. 뭐 벗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잖아요. 이분도 격렬하게 부분을 굉장히 격렬하게 대사를 쳐주시는 살짝 권위적인? 젊고 성공하고 자존심 강한 CEO의 말투가 확 느껴지는 또 그런 말투가 느껴져서 약간 반항하고 싶은 그런 기분이랄까? 혼내줘. F 들어볼게요. 내 성적 건강 말이지. 이전 파트너들은 모두 혈액검사를 받았고 나도 네가 말한 모든 건강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6달마다 정기검진을 해. 최근 검사 결과는 깨끗했고 약물을 한 적은 없어. 기실, 나는 아주 격렬하게 약물 복용에 반대하지. 내 회사 직원들에게도 약물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불관용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. 임의적으로 약물 검사도 하고 있고. 뭐야? 이분 동굴톤 뭐야? 이분은 진짜 테스토스테론 폭발인데요? 말 잘 들어야 될 것 같은 목소리인데요? 장난 아니다. 대박이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누굴 들어볼까요? J? J를 들어볼게요. 내 성적 건강 말이지. 이전 파트너들은 모두 혈액검사를 받았고 나도 네가 말한 모든 건강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6달마다 정기검진을 해. 최근 검사 결과는 깨끗했고 약물을 한 적은 없어. 기실, 나는 아주 격렬하게 약물 복용에 반대하지. 내 회사 직원들에게도
약물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불권용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. 임의적으로 약물 검사도 하고 있고. 최고다. 대표님 좋아요. 대표님 말이 다 맞아요. 좀 내 스타일? 톤도 깔끔하고 섹시하고 이 첫 대사 내 성적 건강 말이지. 여기서부터 좀 찢었다. 인정? 인정. 분명 건강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야해? 이분들 포함해서 총 10분의 목소리가 있고요. 저는 지금 4분을 들어봤는데 다 들어보시고 3분을 골라서 투표를 하면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저거 요거 마저 다 듣고 이제 투표를 할 건데 소셜 로그인만 하시면 바로 투표를 하실 수 있고요. 대신 딱 한 번만 투표를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신중하게 내 남자친구 고른다고 생각하시고 그만큼 신중하게 오케이? 픽미 픽미업 해주시길 바라고요. 저는 누구 뽑을진 말씀을 안 드릴게요. 나머지도 다 들어봐야 되고 또 공정하게 콘테스트 진행해야 되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들어볼 거고요. 여러분 다른 좋은 목소리도 많겠죠? 그러니까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게요. 댓글이랑 정보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A부터 쭉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저녁에 힐링하고 가세요. 그럼 저는 마저 듣고 투표하러 갈 거고요. 여러분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